자, 2021년 우편 및 금융상식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요, 특히 이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2019년대 극강의 난이도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시험장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체감 난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금융상식 관련된 아홉 문제는 거의 대부분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 계산 관련된 문제도 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교재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갖다 우리 지문만 봤을 때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법령 관련된 출제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시험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잘못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답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총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시험 보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좌절이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떨쳐서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수수료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계약 등기에 관련했을 때 회신 우편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배달을 하고요. 서명, 도장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라고 했으니까 회신 우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해당 수수료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서비스를 갖다 보시면은 부가 취급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착불 배달이다라고 한다면 뭐 500원, 본인 지정 배달이다라고 하면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수수료가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목적상 그런 내용에 대한 학습은 어느 정도 이제 하신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많이. 그래서 3번 요 1,500원이 1번에서의 수수료로서 오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특별 송달과 민원 우편, 그 다음에 착불 배달 관련했을 때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특별 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 송달 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됐죠. 이게 합산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져요. 여기에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더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원 우편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민원 우편으로 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취급용 봉투를 갖다가 사용하라라고 했었으니까 2번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민원 우편은 발송할 때 취급 요금이라고 해서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부가 취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송할 때의 요금 관련했을 때는 50g의 규격 요금,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이결 특급 수수료를 합하여 미리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송할 때, 회송할 때 각각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50g의 규격 요금이라고 했던 점,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서 미리 받는다는 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대한 설명은 옳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착불 배달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에 발송인은 착불 요금과 그 다음에 반송 수수료 갖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착불 요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편 요금, 우편 요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반송 수수료 갖다가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표물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문제,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보기가 뭐 1, 2, 3, 4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수를 파악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라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개수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사실은.
자, 기억해 보시면 감액 대상 창구 접수 소포표물과 방문 접수 소포표물이 있죠. 그런데 창구 접수 관련했을 때는 뭐가 돼요? 등기 소포만 되는 것이고 일반 소포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우체국 창구 접수의 경우에 인터넷 우체국 사전 접수를 통해 접수 정보를 연계한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요금 혼합 방법으로 우체국 창구에 100개 접수한 경우에 5%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00개 접수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10%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방문 접수의 경우에 최소 3개 이상 발송하여야 개당 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문 접수는 개당 500원의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관련된 수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니은번에 있는 내용이 옳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취급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의 총 개수는 해서 연달아서 옳은 것의 총 개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내면은 원래 그냥 단순하게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걸 연이어서 계속해서 출제한다? 이건 조금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유형 자체를 좀 고려해 주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8시에 배달되었을 때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달 배상금으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내용이잖아요. 손해배상의 지연 배달 내용입니다. 당일 특급 관련했을 때는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시간을 더했을 때와 온전한 하루를 더했을 때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더하면 D 플러스 1에 0시부터 20시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하루 D 플러스 20시 이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지연 배달 관련했을 때 손해배상은 국내 특급 수수료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국내 특급 수수료에다가 뭘 더하냐면 우편 요금을 더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일 특급 관련했을 때 지연 배달에 있어서 이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지연 배달 때는 손해배상 금액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다음날 18시에 배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내 특급 수수료 지연 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얘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이길 특급 취급 지역은 우정사 본부장이 고시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이걸 고시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당일 특급 우편물은 2회째부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서 재배달한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서 재배달하는 것은 이게 3회째예요. 3회째. 2회째는 가장 빠른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갖다가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보시면요. 등기 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었죠. 1번에 보시면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도 정당 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령을 했느냐? 그 수령인의 서명을 받기는 하죠. 그렇다면 그 수령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취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적고 그 우편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군지 반드시 그걸 적어라 그렇게 나와 있지 그와 관련해서 수취인의 진위를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한다 이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통화등기 우편물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 금액을 표기 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한 후에 배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등기 관련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시켜야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표기 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한 후에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물품 등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해당 우편물은요. 집배원이 우편물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요거를 갖다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이게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위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물품 등기 우편물의 경우는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봉투와 포장 상태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해야 된다라는 거 맞아요. 따라서 제시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있는데 아, 이 6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추라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제 법령 관련했을 때 과연 이제 수업 목적상 내용 갖다 학습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관련된 법령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단독형 문제로 해서 초창기에는 한 문제.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본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 문장 정도로 해서 예, 법령 쪽에서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2021년 이번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맞추는 게 쉽냐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 벌금이라든지 얼마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재 본문 안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뒤에서 법령 쪽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벌칙 설명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만한 그런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 맞추라고 낸 문제라고 한다면 출제자는요 대단히 오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출제자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출제를 했을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경쟁은 많고 예, 그다음에 시험 보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걸러내야 되는데 예,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는 게 출제자가 고민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더라도 저기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은 면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교재 안에 있는 내용 갖다가 출제를 했다. 그러니 난 할 도리 다 했어. 그와 관련돼서 맞출 것인지 못 맞출 것인지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이렇게 해서 출제하면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는 그런 무책임한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극강의 난이도로 해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2019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난이도는 높았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요. 출제자 굉장히 고심한 흔적들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고심하지 않고요. 그냥 저기 끝에서 귀퉁이에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내가 이 문제 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 못 맞추는 거는 그건 각각 개개인의 문제지 출제자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출제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정말 6번 문제는 맞추라고 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에 보시면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찾아보시면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우편 관서 및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어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나와 있는 2년 이하,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요 금액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3년 이하, 그 다음에 여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인되지 않냐는 우표를 떼어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3번 설명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금지 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2년, 그 다음에 이것도 2천만 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벌칙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3번이 맞긴 맞는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냥 이 문제가 올해 21년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향후에 문제 출제를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파생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뒤에 나와 있는 법령의 세부적인 벌칙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징역, 그 다음에 몇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내면 나는 면책이 되겠지만 그 출제 하나로 이후에 출제 경향이 그게 하나로 자리 잡아서 뒤에 나와 있는 법령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만큼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6번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을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거죠, 3번. 정말 예전에 보면 어떤 유명한 모 강사가 이런 상황에서 출제자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쌍숏 막 이렇게 놓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뭐 좀 어색하겠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정도 말을 하고 싶기는 해요. 예, 근데 너무 출제자가 정말 이거는 시험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학생들이 이걸 맞출 수 있는 이게 수험생분들이 맞출 수 있느냐를 갖다 생각했는지 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의 요금 감액 대상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국제특급 우편 이용자가 1개월에 얼마를 초과하면요. 여기에 감액을 적용해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수시 국제특급 우편의 이용자 관련했을 때는 1회에 30만 원 초과지만 계약 국제특급 우편에 있어서는 1개월에 50만 원 초과잖아요. 그 다음에 몇 프로 이상의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에 적용하느냐. 이건 18%에 8% 이상의 감액률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50만원과 18%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시면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편물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만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보세요. 분실의 경우는 발송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실 이 경우는 발송인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 파손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발송인과 그 다음에 수취인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지금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 표현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발송국과 도착국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나요? 아니죠. 제3국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인가요? 아니죠. 발송한 다음 날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로 되어 있죠. 청구 대상 우편물은 보통통사 우편물,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통사 우편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과 국제특급 우편물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발송 국가와 도착 국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제3국, 제3국가 여기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답은 1번이에요. 1번. 분실의 경우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 요금 별납 및 훈납 제도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국제 우편 요금 별납 및 요금 훈납은 우편 취급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국제 우편의 요금 별납 관련했을 때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편 취급국 뭐 제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훈합 관련했을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그냥 모든 우체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편 취급국이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개념상은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모르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시더라도 모든 우체국이라고 돼 있지 특별하게 우편 취급국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 별납 및 훈납은 우편 취급국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여기에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 요금 훈납 동일인이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 이상 발송한 국제통상 우편물 및 국제소포 우편물을 갖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100통이죠. 100통.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요금 별납 및 훈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 날인을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맞습니다. 네 번째 접수된 우편 그 요금 훈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 자료를 체결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량이 적을 때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훈납이 아니라 요금 별납 관련했을 때 설명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갖다 고른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3번에 나와 있는 이 둘 다 해당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 날인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법인의 우체국 체크카드 월 사용한도는 기본 한도가 1억, 최대 한도가 3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기본 한도는 1억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한도는 3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는 신차 구매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 등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교재 156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즈 플러스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맞는데 여기에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성공 파트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 관련된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 1번과 2번은요. 3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애교스러운 문제예요. 3번은 정말 과연 출제자는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기능을 전체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했느냐라는 건데 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갖다 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통기능 관련했을 때는요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거기 보시면은 선불과 후불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거나 X가 있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해서 표시되면서 관련된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내용들도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체크카드 관련했을 때 우리가 교통 관련했을 때 선불과 후불 관련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외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카드의 경우에는 선불과 그다음 하이브리드 체크 관련된 카드일 경우에는 후불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의 교통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X라고 돼 있잖아. X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3번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꼭 이런 문제를 냈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내용은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는 카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회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4번은 오르락. 동그라미 맞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관련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딱 맞닥뜨린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런 것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약 얘가 정답이 된다? 그럼 이거 완전 돌맞을 일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얘를 갖다가 정답이 아닌 경우로 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출제된 내용들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우편상식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식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우편상식을 보셨으면 그나마 조금 더 마음에 평화를 얻으면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상식 관련된 파트를 먼저 내가 1번 문제로 딱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후 시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시험도 미쳤고 이게 완전 다른 형태의 출제 유형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일단 10번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옳다. 나머지는 이런 이런 내용에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너무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1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번 문제를 봤는데 그 다음에 또 11번이 연달아서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여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연면적 100분의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해서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를 떠나서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법령 중에서 그렇게 낼 만한 내용이 없던가 라는 겁니다. 응?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문제라는 것이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성에 따라서 출제되지 않는 거는 알아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 1번 관련했을 때 내용은 정말 왜 여기다가 출제자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업무용 부동산 관련했을 때 이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라고 또 얘기하지도 않고 100분의 20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보다는 크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조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분의 10 아니었나? 라는 건데 100분의 10 이렇게 끝난 내용은 아니었고요. 100분의 10 이상을 이러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는 이런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예금자금으로 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이니까 20을 갖다가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용 자체는 맞다라는 거죠. 맞다. 따라서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자금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 관련했을 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는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예금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이건 맞아요.
1인당 2천만 원 이내 개인 신용 대출 등의 방법으로도 운용한다라고 했는데 우체국 예금 관련했을 때는요. 수신 업무는 보지만 여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 꼭 X가 아니라 약간 뭐 삼각형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수신은 가능하지만 여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서 예탁하는 건 가능하지만 1인당 2천만 원 이내에 개인 신용대출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대출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 신용대출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하나이지만은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법인 이 법에 의해서 우체국 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전액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이 표현은 맞는데 이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하나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내용 보시면 이렇게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뒤로 가시면 위탁 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찾아보시면 1.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5.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5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요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거기에는 실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다만 파생상품 거래 관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금자금 총액에 이 정도까지 쏟아붓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않고 100분의 1.5 이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번 관련했을 때 옳은 것을 갖다 찾는다라고 한다면 1번이다라는 거죠. 1번. 아마 시험장에서는 요거나 요거 이렇게 골라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모르더라도 파생상품 거래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좀 작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찍을 때 이걸로 찍을 수 있는데 찍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수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상식 보시면요. 이게 하나같이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하면은 늘 익숙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런데 옳은 것을 하면은 내가 최소한 여기서 옳은 문장을 골라내고 나머지 틀린 거 세 개를 갖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보면 자 그래서 11번에서는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에는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 자동체 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우대금리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얘도 맞아요. 근데 자동체 예치의 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요 앞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예,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자동 재예치 실적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것도 이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입 대상자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꼭 그게 출제가 돼야 했느냐라는 거죠. 교재 보시면 149페이지에 아래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이라고 하면서 1번부터 동그라미 14번까지가 있어요. 14번까지. 아,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입양자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과 우체국 선발, 새출발 자유적금 패키지 중에서 새출발 행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양자 관련했을 때 이웃사랑 정기예금 그 가입 대상자인지, 그 다음에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관련했을 때 패키지가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152페이지를 갖다 하단에 보시면 새 출발 행복이라고 해서 헌혈자 입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입양자. 그러니까 입양자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행복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행복. 그러니까 새 출발 자유조건 관련했을 때 행복과 희망이 있는데 행복에 입양자가 들어가고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자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를 보내보시면 우체국 하도급 지킵이 통장은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라고 했는데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제거합니다. 그래서 리을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고 얘는 맞다라고 치고 기억과 디귿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더 좁혀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이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이제 3번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주식 투자 및 채권 투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해 보시면 신종 자본증권은 대부분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데요. 풋옵션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콜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번에 있으면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되며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채권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증가한다. 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와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 형식적인 증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라기에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디귿번에 있는 내용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내보시면 2021년 3월 9일 화요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전일가 7만 5천 원이에요. 당일 중 최소 호가 단위가 100원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100원 단위로 해서 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호가 단위가 1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7만 5천 원에 1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최소 호가 단위가 100원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 다음에 주중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개장 시점에 증권계좌에서 매입 대금을 출금하고요. 주식은 입고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만히 보시면은 요게 3월 9일, 그 다음에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3영업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이렇게 되면 요게 첫 번째 영업일,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9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3월 11일 개장 시점에 이런 형태로 해서 출금되고 주식이 입고된다는 설명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3-2원 방식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2원 방식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 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현금 흐름 방식이에요. 이번에 4번에 보시면은 3-2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적립, 이율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도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인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갖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계리적 가정의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적립이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적립이율 관련했을 때는요. 계리적 가정이 아니라 경제적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원래 계리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해서 사업비용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적립이율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정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15번에 보시면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순서부터 빠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 보시면 피보험자가 300명의 단체로 무배당 윈윈 단체 플랜 보험 여기에 가입돼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300명이잖아요. 300명. 그러면 여기에 피보험자 가입수에 따라 가지고 가만히 좀 보시면 101명 이상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2%. 그 다음에 네번에 보시면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2,500만 원을 무배당 우체국 통합 건강보험 여기에 가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 고액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 해주냐라고 1%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일반형에 가입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요게 얼마요? 3%죠. 3%.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계약 전환, 단체 개인 전환, 그 다음에 개인 중지 재개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요 경우는 5%입니다. 5%. 따라서 순서를 갖다가 이제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부터 찾는다라고 한다면 리을번이 되겠고요. 디귿, 그 다음에 기역과 리언 이런 형태로 해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에 4번이다. 4번. 자, 이번에 16번 문제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안전벤트 보험 여기에 보험료는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냐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이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뭐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는 있다. 즉 남과 여의 보험료에 있어서 금액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요거의 경우에 연금 지급 구분에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해당 상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연금보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우체국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는 연금에 대한 지급 구분에 있어서 종신연금, 그 다음에 상속연금형, 확정기간형, 그 다음에 더블연금형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체국 연금보험 관련된 설명이에요. 만약에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본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요. 종신연금형, 그 다음에 확정기간연금형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상품별로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갖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이냐, 우체국 연금보험이냐 이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요양보험 여기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3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갖다 선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장기요양 관련했을 때 1에서 2등급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망보험금 일부를 갖다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국민 체력 100, 여기 체력 인증을 받은 경우에 여기 보험료 일부를 갖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시험장에서 이거 너무 생소한데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을 갖다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재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례가 없으니까 사례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요 내용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교재 없는 내용을 갖다 임의로 막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은 40세인 A씨의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여기에 가입 현황 보기와 같다. 연금 수령 1차 연도에 산출세액을 갖다가 지방세 포함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오른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으로 돼 있어요. 3번. 왜 3번으로 해서 정답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과연 이거는 적정한 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입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며 이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을 딱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수령 및 다른 연금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연금에 대한 지급 구분을 보시면 종신연금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세율을 보시면은 지금 연금 수령 나이로 놓고 종신형 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해당 연금을 갖다가 우리가 수령하는 데 있어서 연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받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연금을 불입, 납입할 때 이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 수령 한도 내 이거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반면에 연금 수령 한도를 갖다가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로 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요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연금 수령 나이가 있고요. 만 70세 미만 종신연금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신연금형 갖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둘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적은 걸 갖다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면은 4.4%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4.4%.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16.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이거 관련했을 때 세액을 계산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지금 요걸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연금 수령에 120만 원 곱하기 4.4%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16.5% 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16만 5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4.4% 계산하게 되면은 5만 2천 얼마가 나오냐면 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17,800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답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보세요. 지금 만약 이 문제가 연금 수령 1차 연도에 산출세액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문제가 만약 원천 징수 세액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근데 산출세액을 구하라는 거에서 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연금 수령 한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했다. 이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기타 소득. 이거는 이제 연금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기타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느냐면 분리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관련했을 때 우리가 연금, 사적연금 관련했을 때 연간 1200만 원에 미달한다라고 거기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요걸 갖다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184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만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추가하면은 여기에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러면 연간 120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다 계산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21만 7,800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산출세액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산출세액.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것이 곧 산출세액을 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의미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산출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나중에 이게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형태로 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받거든요. 아,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에 연금 수령액이 요 한도 내에서 1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1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면 그 내용이 맞지만 여기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라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분리과세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세요. 분리과세 할 수 있고라는 것은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납세자가. 나한테 유리한 방식을 갖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자 1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시킨다. 라고 하면 계산하면 세액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번에 있는 그 숫자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 그렇다면 원천징수 세액을 갖다 산출세액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시 한번요.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범위 내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 지금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연금 수령액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이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할 수 있다. 즉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는 선택한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그래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으로 내가 그래 이해를 하마. 1번의 의문이 들었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일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100번을 양보하고 그래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해라.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요 금액이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납세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 문제에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12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350만 원 여기 이하기 때문에 연금액 전체를 갖다가 소득 공제라면 12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연금 관련했을 때 소득 금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때려놔도 세액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산출세액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임을 갖다가 염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한다면, 만약 A씨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산출세액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번 양보를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아니라 다른 숫자의 어떤 내용이 표시되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 원래 17번 문제 관련했을 때 정답 발표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번이었습니다. 217,800원.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이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16.5% 계산하면 16만 5천원. 여기에다가 4.4%. 왜 그러냐면 요거 중에서 적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종신연금형. 그래서 4.4% 곱하면 52,800원에서 2를 더하면 아까 이 숫자가 나와요. 자, 이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정답의 어떤 흐름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원천징수가 과세가 종결이 되는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선택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얘네들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표현한 건 제가 굉장히 관대하게 표현한 것이고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내용에서는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만약 종합과세한다. 자,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120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합과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강제한 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할 수 있고 그럼 제가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구조상 연금 받은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350만 원 안 되니까 전체를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해서 과세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타 소득 관련했을 때 요게 있기는 하지만 얘는 분리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세액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 구조가 안 나와요. 산출세액이 안 나와요. 산출세액이. 왜냐하면 과세 표준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을 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세액 공제나 감면을 빼요. 그리고 결정세액을 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으로 여기를 빼면 순수하게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안 나오는 구조. 그러면 문제가 어떠냐면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류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산출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A씨의 연금 수령 1차 연도에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의가 없어요. 아, 그게 계산은 맞으니까. 그런데 산출세액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의문이 드는 상황이 첫 번째,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금액은 적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산출세액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나오겠지만 걔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여기에 정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해서 풀어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느끼는 내용은 어떠냐라고 하면 여기 17번 문제에서 이게 산출세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해되지만 산출세액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택적 분리과세를 했다면서 종합과세를 계산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산출세액이 여기 보기 중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액에서는 산출세액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기에 안 나오고 아까처럼 원천징수세액만 계산하면 얘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7번 문제는 내용상의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관리와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해서 분류하며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태적, 동태적 위험이고 반면에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손해보험 중에서 특정보험은 해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교묘하게 내용을 갖다가 좀 바꿔놨어요.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는요 상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해상이라고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도 보여지지 않고 자동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형태의 보험으로 해상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 해상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해상은 안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갔냐면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중에서 특정보험이라고 설명한 뭐뭐 등을 제외한 설명할 때 여기서 상해가 아니라 해상이고 항공이 아니라 뭐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보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상은 별도의 그 내용이 있고요. 해상이 아니라 이제 상해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인 특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그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설명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 중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이란 보험회사 또는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비재난적 손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18번 관련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시험을 또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상처, 그 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간만큼의 뭔가 결과물이 얻어져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 일부 문제들은요 그러한 어떤 기대치를 갖다가 여지없이 꺾어놓는 정말 출제자가 면책용으로 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맞추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틀려달라 형태로 해서 낸 것인데 사실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제자도 좀 염두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의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그 범위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제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형태로 해서 무책임한 그 출제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이후에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시험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향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시험을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뭐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고한 그 기간만큼은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지친 마음과 몸을 갖다가 좀 위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께서 하시든 그 선택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날에 여러분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021년 우편미 금융상식 관련된 필기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